Hey guys, it's Tina from Asian Boss. 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safest countries in the world. But recently, a CCTV footage of a man trying to follow a woman into her home went viral. He was ultimately unsuccessful in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but this sparked a lot of debates over safety concerns for single women living alone in Korea. So we hit the streets of Seoul to ask ordinary Koreans on what they thought of this scary video, how often these things happen, and how safe they feel living in Korea. Let's find out. 혹시 최근에 신림동 그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는 남자 외부 사람이 이제 그 처음 오는 여자의 집을 뭐 쫓아가서 이게 어슬렁 거리면서 좀 안 좋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길거리에서부터 따라갔고 또 집 앞에서 이제 여성을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 여성이 문 닫을 때 바로 문을 잡았지만 다행히 문 닫혔고 또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비밀번호를 찾아서 치려고 하는 행동 등 또 문을 때리는 행동 등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셨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좀 많이 놀라긴 했죠. 이게 언제 나한테도 이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단 제가 그 여성분이라면 어땠을지부터 생각하게 됐고요.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당황스러웠죠.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본 사람의 집을 이렇게 몰래 스토킹한 것도 문제고 계속 어슬렁 걸으면서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니까 막 지문 같은 걸 보면서 또 번호를 집 비밀번호를 또 추적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많이 충격적이고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가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범죄? 미수가 됐든 실제로 뭔가 행해졌든 그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전 법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당연히 처벌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도 처벌이 안 되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났어서 여성들이 되게 분노했던 일이 많았고 또 두 번째로는 경찰의 태도인 것 같아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또 오면 연락하세요 라고 했던 경찰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원래 주거 침입으로 제목이 됐지만 이제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도 아마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거 아닐까.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찰청이 2017년 그 법률 통계를 따르면은 미수를 포함한 강간, 유사 강간들의 범죄는 1년에 6,163건에 다다르고 하루에 16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숫자를 이렇게 수치로 딱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가 하루에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거는 오늘 전혀 몰랐어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방금 처음 들어봤고요. 맨날 뉴스로 통해서 볼 때는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고 진짜 이거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겠죠? 전철이나 버스에서 그냥 성 이렇게 만지는 행위만 해도 사실 뭐 저도 당해봤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막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막 당장에 막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여성으로서 본인한테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항상 늦게 집에 들어가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뒤를 꼭 돌아보는 성격이고 이어폰도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조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썸남이라든지 헤어진 남자친구가 약간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집에 찾아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제가 사실 겪어본 적도 있고 주변에도 그런 일은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항상 뒤돌아보고 또
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를 때도 뒤 돌아보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도 보고 계속 확인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경찰청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실 좀 시시하고 좀 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증거가 없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일단 시시한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여자분한테. 저는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자취를 할 때 일단 부모님 반대가 심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기도 했고 자취방 구할 때도 막 보안 같은 거 엄청 따져가지고 구했거든요. 주거지 구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웃긴 거긴 하죠. 사실 그냥 그 아무 어디에나 있어도 안전해야 하는 게 최선인데 그 막 주거지 구할 때부터 신경 써야 되고 막 골목 같은 데 갈 때 막 뒤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웃긴 상황이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완전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쪽에 보면은 훨씬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상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 이제 무서울 때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음주를 하게 된다면은 좀 괜찮은 상태까지 누구와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가거나 또 집에 혼자 돌아갈 때는 계속 주위 둘러보고 그런 게 좀 최선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살아봤지만 한국의 치안은 좋은 것 같은데 여성들에 대한 치안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평소에는 막 그렇게 엄청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치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어떤 방안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다들 좀 인식이 이렇게 썩 뭔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뭔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황당해서 더 안심할 수 없다? 뭔가 그 법이 되게 확실하고 더 이상 막 아 저렇게 당해야 걸려서 혼나봐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입식도 그만이고 막 돌아서면 그만이고 하니까 더 저는 그게 남용이 된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범인이 가해자가 좀 더 세게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막 직접 발 벗고 뛰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그냥 경찰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 인력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근데도 이게 그 막 인력 모자란다고 막 그 강력범 여성 대상하는 강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막 그렇게 약간 조사를 소홀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CCTV의 의존도 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통계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경찰이 한 번 더 수사를 도는 게 범죄 예방에 좋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경찰의 수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이렇게 수사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동네에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불시적으로 하는 걸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We hope our interviewee's answers give you some insight into why this incident is causing so much controversy in Korea. If you're a woman living by yourself, how would you protect yourself from these things happening to you?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ll over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and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